마루코, 올해의 운세는 변 시작! 아침부터 학교도 안 가고 TV를 볼 수 있다니 완전 천국이구나. 그럼 그렇지. 아무리 설날 연휴라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마루코? 엄마도 참. 설마 새해 첫날부터 숙제를 하라느니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죠? 아빠도 아침부터 술 드시고 계시잖아요. 맞아. 새해맞이 첫 술인데 좀 봐주구려. 늘 마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미도리가 왔구나. 예? 누가 와요? 미도리가 새해 인사 온다고 했었거든. 내가 말 안 했었니? 에이, 난 못 들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할아버지. 오냐, 어서 오너라. 고맙구나. 부디 너도 복 많이 받거라. 어서 와.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줌마. 죄송하긴. 어서 오너라. 마르코도 심심해 하던 참이었단다. 천천히 놀다 가거라. 그래, 그래. 자, 어서 들어오렴. 두 분 다 내 속도 모르고 모처럼 TV 앞에서 만화나 보며 뒹굴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이 언니, 미도리가 놀러 왔어. 어머, 미도리 왔구나.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네, 언니도요. 다 같이 보드게임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엄청 재밌겠죠? 아, 참 재밌겠다. 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맡기신 게 있는데 마루코랑 언니 거예요. 우와, 세뱃돈이다. 고마워. 고마워, 미도리. 생각도 못한 세뱃돈을 봤다니 올해는 운수가 좋은가 봐. 자, 어서 게임을 시작하자고. 할아버지도 불러올게. 세뱃돈을 받자마자 기분이 좋아진 마루코였다. 우와, 정말 잘한다, 미도리. 한 칸만 더 가면 꼬리냐. 아깝지만 하는 수 없지 뭐. 아유, 아까워라. 아, 난 꼬린. 오, 나도 꼬린. 와, 나도 꼬린. 아유, 이를 어쩌지. 나만,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끝까지 꼬리를 향해 계속 주사위를 던지는 미도리였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요시코랑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를 핑계 삼아 미도리 나한테 떠넘기고 혼자 도망칠 생각이야? 세뱃돈도 받았으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새해를 맞아 소원을 빌러가기로 요시코랑 약속했다니까. 미도리, 다음에 또 보자. 아, 그렇지 참. 우리도 소원 빌러 가보는 게 어떻겠니? 어디로 가는데요? 근처에 있는 가까운 절이란다. 가까운 절이라면 혹시 비치도 올까? 마루코, 넌 어떻게 생각해? 미치라고? 아, 그러고 보니 미도리는 전부터 미치를 좋아했었지. 아예 아마 그럴 거야. 미치 집도 근처니까. 뭐야, 진작 말하지. 마루코, 어서 가보자. 빨리 와. 어쩌지, 얘야. 아, 잠깐만 같이 가요. 아휴, 코트랑 목도리가 안 보이네. 목도리가 어디 갔지? 아유, 뭐야, 저기 있었네. 제발 공부 안 하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들어줄 신은 어디에도 없단다. 비나이다, 올해엔 꼭 미치랑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올해도 건강하게 보살펴 주십시오. 가게들이 정말 많네요. 아, 운세 뽑기예요. 할아버지, 우리도 가서 올해 운세를 뽑아봐요. 와, 난 44번. 난 18번. 난 32번이로구나. 오, 난 대박일세. 저도요. 아이, 그럼 내 것도 볼까? 불길이라고? 이럴 수가. 왜
나만 불길하게 나온 걸까? 아무래도 신께서는 날 싫어하나 봐요. 마르콩. 아무래도 올해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려나 봐요. 살아갈 희망도 꿈도 사라졌어요. 힘을 내려 마르코. 불길이란 운세는 지금이 최악이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란 그런 운세란다. 최악이다. 실망하지 마 마르코. 우리 땅 가게에 가서 다시 운세를 뽑아보자. 분명히 좋은 점괘가 나올 거야. 자 마르코도 어서 뽑아보렴. 또 불길하다고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꽝이로구나. 저도 꽝이에요. 보나마 난 나도. 당첨이에요. 이럴 수가. 축하해 마르코. 불길한 운세가 끝나고 좋은 일만 생기려나 봐. 그런 걸까? 와 사탕이다. 할아버지 우리 과일 사탕 사 먹고 가요. 어때 정말 맛있지? 진짜 맛있어. 울지 마 미도리. 맘씨 좋은 우리 할아버지가 다시 사주실 거야. 그쵸 할아버지? 뭐? 과일 사탕이 두 개나 생기다니 역시 난 운이 좋은가 봐.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불길한 일은 모두 끝나고 좋은 일만 생기려나? 저 인형 진짜 귀엽다. 아이 마르코 그건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세뱃돈으로 사면 되니까요. 돈이 없어졌어. 아이 어떡하지? 어디다 흘렸을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찾을 것 같구나. 그렇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세뱃돈인데. 역시 불길한 운이 계속되나 봐요. 마르코다. 그 옆에. 이봐 잠깐. 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난 그냥. 미치? 안녕 미치야. 미치나 설마 마르코랑 미도리를 보고도 못 본 척 도망가려 했던 건 아니겠지? 뭐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 조금 전에 올해 운세를 뽑았는데 대박이었어. 근데 넌 어떤 운세가 나왔니? 그게 실은 나도 대박이긴 했는데. 뭐 그게 정말이야? 우리 둘 다 대박이 나오다니 이럴 수가. 올해엔 우리 사이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과연 그럴까? 부부는 그냥 보통이었대. 에이 그래 난 이도저도 아닌 보통이었어. 근데 넌 뭐가 나왔니? 나 말이야 그게죠. 운세가 어땠냐니까. 신경 꺼시지. 뭐야 혹시 불길이라도 뽑은 거야? 그럼 진짜 불길을 뽑은 거야? 좀처럼 뽑기 힘든 불길을 뽑다니 나 정말 대단한데? 놀리지 마. 안 그래도 세뱃돈을 잃어버려서 기분 꽝이란 말이야. 나의 불길한 운세가 세뱃돈을 잃어버릴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뭐라고? 뭐 너무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기도는 해볼게. 새해 첫날부터 미치를 만나다니 난 정말 대박날 운인가 봐. 정말 감사합니다. 좋겠구나. 걱정 마. 너한테도 틀림없이 좋은 운세가 찾아올 거야. 그럴까? 그런 위로를 들으니까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럼 갈게요. 잘 가거라. 마르코, 실망하지 말고 기운을 내. 그럼 또 보자. 또 보자꾸나. 새해 첫날부터 그렇게 한숨을 내쉬면 어떡하니? 그렇지만 내 세뱃돈. 걱정 마라. 파출소에 신고해뒀으니 곧 연락이 올 게다 마르코. 그럴 리 없어요. 난 불길하니까. 이제 불길한 일은 끝나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려무나. 할아버지 말씀이 옳아. 그리고 세뱃돈을 잃어버린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야.
괜히 나갔다가 이게 무슨 꼴이람. 역시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는 게 나을 뻔했어. 만화책은 어디 갔지? 아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아무래도 잃어버린 세뱃돈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